somebody at home. It's been a long night. 두 번째 맛집은 베트남 음식 전문점입니다. 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 입맛 다 이해해요. 너무 맛있잖아요. 딱 분위기만 봐도 뭐 딱 베트남. 이상하게 현지에서는 한식당을 하고 베트남 현지에는 한식당을 하고 이분들은 내려오셔서 베트남 음식을 하시고 고품격 제주도에서 만드는 쌀국수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하시고 계십니다. 쌀국수 하면 역시 고수죠. 고수 듬뿍 푹 찍어서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에 쌉싸름한 고수향까지 퍼지니 이곳이 곧 베트남입니다. 와, 좋다. 아, 쌀국수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. 분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. 찍어 먹는 쌀국수. 맛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드립니다. 고마고 달콤한 맛의 향연으로 빠져보시죠. 스텝 1, 따단. 모든 음식을 소스에 담가주세요. 쌀국수를 푹 담가요. 이렇게 담그면, 살짝 담그면 이렇게 싹 풀어지겠죠. 이렇게 풀어진 거를 입안에 가득 담아넣습니다. 그럼 오감이 하나 둘 깨어나는 게 느껴지는데요. 이 육수도 굉장히 새콤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입맛을 돋구는 맛. 원래는 분짜인데 지금 현지에서도 분짜 오바마, 오바마 분짜, 분짜 오바마라고 많이들 불립니다. 오바마 대통령이,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셔서 먹어서 이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죠. 반세오라고 하는 그런 면입니다. 사장님이 다 잘라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르고 라이스페이퍼에다가 정성껏 준비된 재료들을 한가득 올려 준비 완료. 반세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고소함이 저를 막 후려칩니다. 난 전생에 베트남 사람이었나 봐. 이 베트남 음식 너무 좋아. 베트남 놀러 한번 가야겠습니다. 베트남 현지 음식을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제주도 1등 쌀국수집 여기 사라봉에 오면 있어요.